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이 옐로우 엔젤 이렇게 노즈에서 있으니까 꽃은 피긴 해요. 꽃은, 요렇게 꽃이 피긴 하는데, 요즘 뽑아서, 하우스에 넣고 예쁜 꽃을 보려고 이렇게 좀 여기 조금 빼내고, 그래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예. 옐로우 엔젤하고 이것도 베고니아가 이큰 아이가 이게 물이 없어서 그 영양도 없고 해서 이거 분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흙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오암도의 흙이랑 여기는 지렁이 분40% 오암도의 흙60% 해서 좀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어 볼게요. 이 아이가 이 상토는 정말 안 좋아요. 그 상토는 될수 없으면 상토에다가 가져오면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청아지순이 설아 이런 거 만약에 분갈이 하시면 따뜻한데 비닐을 씌우고 따뜻한데 두세요. 따뜻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닐을 씌워 놓으세요. 저 회복될 때까지 비닐을 씌워 놓으세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철이 만큼, 그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요렇게 해서, 저 이렇게 걷어내고, 여기는 이게 큰 난석을 넣었습니다. 굵은 난석을. 굵은 난석 올렸고요. 위에다가 마사를 이렇게 조금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볼게요. 겨울에 꽃을 자, 화사하게 피워주는 베고니아 종류라서 정말 겨울에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사계절 꽃을 피워주니까 겨울만이 아니라도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베고니아들이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금방 다 심었죠.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고 마사를 이렇게 요는 좀 못난 것들 떼버리고 요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심었고요. 이거를 옐로 엔젤을 한번 뽑아 볼게요. 요만큼. 아유, 안 빠집니다. 뿌리가 얼마나 꽉 찼는지, 이것도 꽃은 내 친구. 예전에 꽃사랑 할매님, 지금 꽃은 내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사분채로 주셨잖아요. 꽃은 내 친구. 이렇게. 아유, 많이 떨어졌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이걸 햇볕에다 놔야 되는데 그늘에 나무 밑에 놔놨더니 월동이 안 되고 보냈거든요. 작년에 주신 거를 올해는 이제 그래서 여기 대비로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험들하고 하셔서
보험 들어보려고요. 가볍게 심어 볼게요. 가볍게. 참마사 깔고 여기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네요. 오전에는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한데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심었네요. 이제 이거는 복토 해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심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 보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햇빛에 그늘에 두면 안 되고 작년에 그늘에 두서 이거 보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햇빛 쪽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난을 요 난을 카틀리아를 여기다가 이제 심어 줄게요. 지금 꽃이 피었는데 그냥 뿌리 손 안 대고 하면 됩니다. 부분에다가 이거 카틀리아를 옮겨 심어 볼게요. 저 이건 이제 파크 깔고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되죠 뭐. 그죠 여러분? 지금 꽃이 있어서 꽃이 있기 때문에 뿌리 안 닿게끔 뿌리가 감아 있네요. 뿌리가 딱 이거를 감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뿌리가 여기 감아 있습니다. 이러니 안 빠지네요. 이 플라스틱에 딱 불분에 이렇게 감아 있습니다. 하니까 확실히 잘 어울립니다. 아우 너무 이쁩니다. 꽃 안 다치게 살살살살 넣어서 이거 요비에 여기 분에 있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 있죠. 아 이렇게 감아 있구나. 내가 카틀리아 이런 거를 많이 안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다 심어주니까 영 이쁘죠. 토분에 심어주니까 참 잘 어울리네요. 더 얹어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엔젤 옐로우 이건 이제 베고니아 이제 이거는 카틀리아 이렇게 이제 토분에다 이렇게 심었고 요렇게 본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이거는 실내에다 넣어야 되겠죠. 본갈이 했으니까 꽃도 피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겨울이라도 본갈이가 필요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